오늘은 퇴근하고 꽃시장에 갈 계획입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안 바빴으면. 꽃시장에서 꽃이랑 화병 사고 집에 도착했어요. 원래 여기다가 캐비넷이랑 수트를 협탁처럼 놔둬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캐비넷을 중고로 팔고 아일랜드 식탁을 드렸어요. 요거는 상일립의 가구 제품이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카메라에는 잘 안 담기는데 여기가 되게 중고 제품처럼 약간 손때 같은 게 많이 타 있어가지고 완전 순백색이 아니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좀 꺼뭇꺼뭇해가지고 그 점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침대 헤드가 없어서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식탁을 침대 헤드처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뒷면까지 마감 처리되어 있는 그런 식탁을 골랐고요. 뒷면도 좀 손때 같은 게 많이 타 있어가지고 완전 깨끗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은 비추입니다. 가전제품 같은 게 좀 많아서 그런 거 올려두고 수납하려고 어쨌든 구입을 한 건데 수납면에서는 괜찮은데 그냥 저는 마감 처리가 조금 아쉬웠어요. 지방이어서 지방 택배비 35,000원에 기사님이 설치까지 싹 다 해주고 가셨어요. 여기 식탁 밑에 공간이 좀 남아가지고 다이슨 청소기 툴 이런 거를 좀 숨겨두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물티슈로 다 닦았는데 나무 톱밥 같은 거랑 먼지랑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났어. 접시랑 뭐 냄비 같은 거 그릇들을 수납하려고 합니다. 대충 쏘셔만 넣어봤는데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가지고 이렇게 두 칸이 남았어요. 오늘 꽃시장에서 사온 화병이랑 꽃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냥 기본 원형 화병이에요. 화병은 자유시장에서 8,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유리가 일단 되게 두껍고 넓고 깔끔해서 구입했어요. 이런저런 디자인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좀 굴곡이 있고 이런 거는 사용하기 불편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넓은 그런 이런 생 기본 꽃병을 샀어요. 이 꽃은 헬레보루스라는 꽃인데요. 사장님이 헬레보루스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꽂아놓으면 고급진 맛도 있고 물에만 담가놔도 엄청 오래 산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가 얇아서 헬레보루스로 구입해왔습니다. 한 단에 15,000원 주고 사왔어요. 예쁘죠? 예쁘다고 해주세요. 꽃병도 씻고 얘도 씻겨가지고 담아볼게요. 이케아 조명을 식탁 쪽으로 옮겼어요. 뭔가 잘못을 했겠죠? 말입니까?
저희 동동 선생님이 참기름 사는 방앗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 명만 좀 대신 좀 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참기름을 대신 저 대신 사다 주셨는데요. 방앗간 참기름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마트에서 파는 참기름을 잘 못 먹습니다. 뭐 한 병에 7,000원 주고 샀어요. 거의 한 2년 가까이 먹은 참기름인데요. 2년 된 참기름 먹고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기름 쪘네? 뭐 그런 거 안 나냐고 막 갖다 버리라고 참기름 막 이렇게 오래 먹는 거 아니라고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쪘네라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름 냄새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새 참기름을 구입을 하게 됐고요. 오픈을 해가지고 꽃순내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와, 꽃순내 장난 아니에요. 와, 아, 참기름에 딱 밥 말아가지고 비빔밥 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밥이 없어가지고 방앗간 참기름 진짜 강추예요, 강추. 접는다는 느낌보다 처음부터 엉덩이를 조여서 무릎을 활짝 열어준다고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안쪽 허벅지부터 시동을 일을 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동작은 무릎이 너무 말리는 거예요. 실리콘 케이스를 몇 개 질렀습니다. 3만원부터 무료 배송이어가지고 세 사야지 3만원이 넘어서 세 가지 색상으로 구입해봤어요. 오렌지 컬러로 갈아줄게요. 알콜 솜으로 휴대폰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세 케이스로 갈아줄게요. 쨍한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멋진 오렌지 컬러를 골라봤는데요. 확실히 쨍해서 포인트도 되고 너무 예쁘네요. 코인 아까워가지고 맨날 연습 게임만 해요. 플레이어도 막 4명이고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답답해가지고 오붓하게 둘이서만 플레이를 합니다. 연습 게임 입장. 처음에는 패를 수집하는 카드 콜렉터고요. 30장까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쪼르르르 내고 있어요. 초코패도 잘 들어오고 패도 많아서 이렇게 조합하기도 쉽고 꼬막 삶는 법. 아, 꼬막 웃지마 하는 법. 꼬막 꼬막 껍질을 벗겨줬습니다. 껍질 벗기다가
여기 손가락에 물집 잡혔어요. 꼬막을 너무 많이 샀어요. 마트에서 1.5kg짜리만 팔아서 1.5kg로 샀는데 꼬막이 심각하게 많아요. 이제 양념장 만들어가지고 양념 해줄게요. 방앗간에서 짠 찐 참기름을 넣어주겠습니다. 꼬순내가 장난이 아니에요. 양념장 바르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덕지덕지 발랐어요. 아마 엄청 짤 것 같은데 제가 짠 거를 진짜 좋아해서 상관없습니다. 다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꼬막 1.5kg 꼬막 무침 만들기 성공. 제가 작년 연말에 굿네이버스에 소액을 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마 팜플렛 같은 거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연말에 기부를 하고 나서 소액이었는데 너무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와, 이 맛에 기부를 하나 보다 싶었고, 제가 사실 그동안 직장인이 되고 정기 후원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올해는 정기 후원을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월급 외에 유튜브로 일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또 일시 후원이라고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형식으로 기부를 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굿네이버스에서 이것저것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기부를 안 할 수 없는, 후원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파우치도 보내주셨는데 방글라데시 아이가 그린 그림이래요. 이 망을 울리는. 쌀밥, 그리고 밥도둑, 꼬막 무침입니다. 굿. 저는 좀 큰 게를 생각했는데 이게 작은 게네요. 이게 되게 작은 게 돌게인가 이게? 좀 작은 종류의 게로 담궈진 간장게장이었습니다.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판매자분이 문자로 이제 보관 방법 이런 거 보내주셨는데 냉장고에서 한 이틀 정도 숙성시키고 먹는 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봉인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이틀 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에 게장 파티를 하는 걸로.
아니야, 아직 그것도. 보다가 잘 것 같지만 일단 한번 봐볼게요. 재밌다는 평이 많았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려고 몇 번 시도는 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